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방금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판결입니다. 송철호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황운하에 대해서도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소위 하명수사, 청와대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 경찰이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을 수사하는 이 하명수사에 공모를 했고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선거를 앞두고 불법 수사를 진행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입니다. 황운하는 선거법 위반에다가 직권남용까지 겸해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죄입니다. 이 황운하가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선거 한 달 전부터 김기현과 김기현 동생에게 비리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김기현에 대해서 불법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나서서 합동으로 이 송철호를 도와주고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에 대해서 불법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명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김기현에게 걸었던 그 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이미 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청와대 8개 부처가 모두 나서서 이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이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친구, 정확하게는 선배입니다. 형이죠. 이 송철호 당선되는 것 한번 보고 싶다. 그걸 위해서 지금 청와대가 나서고 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당시에 나서고 모두 나서서 송철호 선거를 도왔고 불법 수사를 했고 그 부분이 모두 유죄다라고 해서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김미경 부장판사입니다. 이렇게 송철호와 황운하에 대해서는 3년형, 징역 3년형입니다. 백원우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는 없다라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증거인멸 도망 우려는 없다라고 했는데 계속 혐의를 부인해 왔고 이 재판이 지금 시작된 지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우리 선거법에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내에 모두 끝내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김명수 사법부 이후에 계속해서 재판을 질질 끄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10개월, 거의 4년 만에 지금 1심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징역형이 선고가 됐으면 이런 경우에 자신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황운하는 또 이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관권선거,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송철호는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지금 4년 동안 울산시장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황운하도 지금 거의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정 구속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사법부,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능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문재인입니다. 이걸 문재인이 몰랐다면 문재인 정권은 정권도 아닌 겁니다. 청와대 8개 부서에서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모두 나서서 뭐 한국의 선거판이 뒤집어질 정도로 이런 불법 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몰랐다면 이 대통령은 바보이거나 아니면 모두 대통령이 지시한 것입니다. 문재인을 기소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런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다라고 했습니다.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등이 공모했다라고 했습니다. 김기현에 대해서 불법 수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을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문재인을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소위 검찰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1심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법정 구속 혹은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참 국민들의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증거인멸, 도망 우려는 지금의 이런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판 지연을 해왔다.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소위 사법방해에 다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이 하명수사에 대해서 1심 선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가지 비리가 더 있습니다. 소위 송철호 시장에 대한 선거 공약, 이 부분도 당시에 청와대 팀이 지원을 해줬고 그 뭐 병원을 짓는 것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 송철호의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 경쟁자를 매수해서 후보 사퇴를 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법정 구속이 맞고요. 이걸 총괄 지시한 건 문재인이다. 이걸 만약에 문재인이 지시하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문재인 정권 5년은 정부도 아니었던 겁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개판이었다라는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개판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알았습니다. 문재인을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2심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2심 재판이 남아 있어서 2심 재판 끝에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그래서 물론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이 문재인에 대한 기소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기현에 대해서 당시에 김기현이 울산시장일 때 제가 취재를 했던 경험도 있고 당시에 김기현 시장이 이런 하명수사, 불법수사에 대해서 정말 뭐 당시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해명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 이후에 김기현 동생에게 뒤집어 씌웠던 이 비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워낙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당시에 황운하가 울산경찰청장으로 이런 하명수사, 불법수사를 하면서 매일같이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김기현과 김기현 가족들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울산시장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매일같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도록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런 선거를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김기현이 당시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선거를 끝까지 이길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당시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에서는 떨어졌습니다. 송철호가 이겼죠.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범죄자가 4년 동안 울산시장으로 재임 기간을 다 채운 것입니다. 지금 황운하는 아직도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불법 수사를 하고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그 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임종석, 문재인은 과연 이걸 몰랐느냐? 몰랐다면 바보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하게 되면 검찰이 이렇게 법원에서 1심 선고에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문재인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이건 최소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아서 다른 지금 공약 지원이라든지 매수 뭐 다른 비리 의혹들 이런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지금 이 조사가 안 됐고 확실하게 이 판결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고 송철호 사건은 전모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이 청와대 모두 각 부처 8개 부처가 나섰다 하더라도 이 총괄 지휘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건 결국 문재인입니다. 이런 정말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이런 관권선거, 이런 부정선거는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경우는 이렇게 노골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문재인을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철호 사건 법원 1심 판결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